저희 방구석 정말 처음 함께해 주셨는데 네. 아, 너무나 신기하네요. 아. 사실 임창정 씨는 모르는 분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래도 병 감독님께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남부군으로 데뷔를 하셨고 정말 인상적인 데뷔입니다. 엄청나게 부었네. 그리고 우리에겐 비트의 환주 역할로 비트 네. 17:1 작년에 17:1로 다구리 붙다가 허리 좀 삐끗했지. 거의 네. 우리 또래는 거의 뭐 저 중3 때 네. 아. 국어사전에 17:1 만든 사람 이름으로 임창정 씨가 올라가 있다는 저... 소문도 있어요. 그리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색채치봉,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, 일본과 인적, 스카우트 공모자들 데이트까지 아마도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까지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닐까. 맞아요. 근데 이거를 사실 저는 이 비트에서 이 그 대사를 잊을 수 없는데 어디서 좀 놀았니? 말로마?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너 원래 대사는 어디서 좀 놀았나 보고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이거 옥상에서 그거에 썼어요. 평범하다 이렇게 네. 들으니까 원래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좀 대사하기가 좀 오글거리는 거예요. 그리고 네. 거기에 이제 욕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. 그냥 하고 나서 대사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다 쓰러져서 웃는 거예요. 난리 나지. 김선수 감독님께서 미니는 만화다. 허구. 예, 아.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그런 만화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면 너는 철저하게 내가 옆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돼야 된다. 아.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연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.